마닐라 대표 관광지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를 맺은 지 75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수교를 기념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 가운데 의미 있는 첫 행사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윤여열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내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리잘 공원. 공원 내에는 지난 2010년 한필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필리핀 한국 우정의 탑과 수도와 평화기원의 탑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이곳에서 한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한 평화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 장소가 더욱 의미 있고 역사적인 장소로 필리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대표 관광지인 만큼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적 의의를 일깨워주는 장소이기에 필리핀과 한국의 우정을 기념하고 알리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필리핀 한인총연합회는 다양한 공연, 특히 필리핀 한인교계에 연합한 버스킹 공연들을 통해 필리핀 다음 세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문화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더 뜻깊게 우리 평화를 위해서 음악들을 다시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평화와 우정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